정말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했을 때. 어, 왜? 바로 어제 통화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여보세요? 왜? 나 보험이랑 정수기랑 다 있는데. 무슨 목적이 있는 건가? 살짝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한번 봐야지. 그저 해맑게 반가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세 분은 어떤 타입의 친구일까요? 이렇게 서로 중요한 일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고맙고 특별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효리 씨, 이진 씨, 성유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예쁜 사람 순서대로. 아, 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세요, 먼저. 아,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핑크의 막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감사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사실 진짜 이렇게 나와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했어요. 했고요. 근데 네. 정말 이렇게 단숨에 오케이를 하실지 몰랐어요. 제가 세 분한테 동시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효리 씨가 가장 먼저 대답이 왔어요. 오케이! 아주 편하게. 그럼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전 몇 번째인가요? 유리 씨가 두 번째로 왔어요. 아, 그냥 이지희 씨가 밤에 뭘 했는지. 밤에 뭘 해요? 아니, 분명히 제가 일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일은, 일은 저녁에 보냈는데 다음날 문자가 오셨었어요. 그날 촬영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제가 딴 데다 놔뒀었습니다. 아, 에어공고가? 예. 아, 원래 그날 촬영 안 하시잖아요. 그날 아니에요? 여기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능 후배! 얘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진 언니 영웅호걸에서 미친 존재감이에요. 진이 언니밖에 안 보여 하시면서 1517님께서.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미친 존재감이세요? 저는 미친 존재감은 아직 아니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 힘들어요. 보셨어요? 네. 봤죠? 네. 보셨어요? 어떠세요? 제가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성격을 많이 안 보여주고 있어요. 저건 아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대우받고, 아~ 뭔가 이렇게 딱 주목받는 그런 예능을 했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네. 너무 여러 명이 나오니까, 그리고 막 젊은 애들 기가 얼마나 세요. 진짜 세요. 그러니까. 네. 이진 씨가 네. 생각보다 또 그런 거에 기에 잘 눌려요. 맞아요. 낯이 좀 가려서. 친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요.